저희 비단강 순마을에 있는 순마을농업 비단수 와이너리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희 그 비단수 바이는 이름을 지을 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단강 순마을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금강 옆에 있는 강가에 숲을 시작한 마을이다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비단수 와이너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. 이게 저희 집에서 만든 캠벨 포도로 만든 드라이 와인이에요. 이거는 이제 단맛이 없고 좀 텁텁하면서 좀 텁하다 할까? 그런데 첫 맛은 쓰지만 뒷맛은 약간 좀 무게감이 있고 궁금할 정도로 텁텁합니다. 한번 드셔보시고. 와이너리하고 좀 틀리는 것이 저희 집은 이제 구조가 먹고 자고 즐길 수 있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펜션,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은 맛집, 그다음에 이제 와이너리 시음장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오픈하려고 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픈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캠핑장까지 같이 오픈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일단 그 도시에서 참 먹고 살기 참 어렵잖아요. 어쨌든 생활을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저희 와이너리에 오면은 1박 2일 정도는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사느라고 잃어버렸던 고향 생각도 하게 하고 또 제가 또 농사도 오래 지켰으니까 또 혹시 귀농하는 분 있으면 그런 것도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오시기만 하면은 뭔가 좀 털털 털어낼 거를 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농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. 또 가을에 김장철에는 김장철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시면은 자기가 직접 배추에다가 양념을 넣어가지고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체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김치가 필요하시면 11월을 기다렸다가 오시면 좋겠습니다. 와인을 많이 드셔야 코로나가 안 걸립니다. 고맙습니다.